네, 이제 드디어 크레이지 공업 수학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의 내용은요, 세컨 오더 ODE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2계 상미분 방정식 혹은 2차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1장에서 공부한 내용은 Y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것을 한번 미분한 것이 있는 이런 미분 방정식을 공부했었잖아요. 이번에 2장에서는 Y를 두번 미분한 이런 식이 있는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ODE는 상미분 방정식이라 그랬고 이거는 y가 x 하나의 함수인 경우였죠. 그러면은 우리의 식에는 y 두번 미분한 거, y 한번 미분한 거, 그냥 y, x 이것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푸는 단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2.1절의 내용은요, Homogeneous Linear ODE of Second Order라고 돼 있는데요. 일단 뭐 Second Order 2차 혹은 2계 상미분 방정식은 방금 설명했고요. 이 중에서 Linear라는 것은 그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의 식을 말하고요. Homogeneous라는 것은 그 중에 상수항이 0인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구성을 설명하면요, Linear ODE of Second Order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즉, 2계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요. 그것의 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그 해를 실제로 찾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 방법은 Reduction of Order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볼게요. 먼저 파트 1, Linear ODE가 무엇이고 그것의 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사실은 1단원에서도 리니어 ODE 선형 상미분 방정식을 정의했었는데요. 그것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2계 혹은 2차에서는 어떻게 정의가 될지도 예측을 할수 있어야 돼요. 1단원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런 거였죠. y 다시 플러스 어떤 px y는 rx 이렇게 생기면 그것을 1단원에서 1계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렀었죠. 이제는 세컨 오더잖아요. 그러니까 y에 두번 미분한 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y에 두번 미분한 식이 있고 한번 미분한 식이 있고 미분 안한 식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파트에 이런 x에 대한 함수들이 계수처럼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y다시의 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의 계수가 있고 상수 1에 대한 계수가 있고요. 근데 보통 계수라고 하면 상수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x라는 변수를 가진 함수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p하고 q를 coefficients 계수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특히 rx가 0인 경우, 여기 보면은 등호인데 좀 특이한 등호가 돼 있죠. 등호가 3개로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 rx라는 것을 함수로 봤을 때 0이라는 함수, 모든 x에 대해서 0의 값을 가지는 이 함수와 같아지는 거를 말해요. 이렇다면 이 부분이 0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이런 리니어 ODE는 뭐라고 부르냐면 호모지니어스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동차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로는 동차 선형 방정식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0이 아닌 경우는 non homogeneous라고 해서 비동차 선형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y 두번 미분하고 y 곱하고 y 미분하고 제곱하고는 0. 이거는 non linear 선형이 아니게 돼요. 왜 그렇죠? 일단 여러분 요거에 문제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게 좌우를 y로 나눠주면 이건 1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되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에요. y 다시의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형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볼까요? xy 두번 미분, 여기서도 x는 1이 아니라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좌우변을 x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y 다시, 그 다음에 여기도 y에 뭐가 붙어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먼저 리니어라는 건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수 부분이 0으로 돼 있으니까 호모지니어스라는 것까지 알수 있겠죠. 그래서 동차 선형 방정식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거를 아까 스탠다드 폼이라 그랬죠. 아까 주어진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y2 프라임 앞에 값이 1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좌우변을 모두 x로 나눠주면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보면요, y2 프라임 플러스 25y, 여기까지는 문제 안 되죠. y 프라임은 없지만 그것의 앞에 계수는 0이라고 보면 되니까 뭐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x에 대한 함수니까 이것도 문제가 없죠. 그래서 리니어 선형은 문제가 없는데 이 상수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non homogeneous linear, 이것은 비동차 선형 방정식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방정식의 솔루션, 해라는 거는 뭐냐면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세컨 오더 ODE 2차 방정식의 솔루션 해가 y는 hx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온섬 오픈 인터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항상 어떤 구간이 주어지고 a부터 b 오픈이란 얘기니까 양쪽 끝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을 말해요. 열린 구간을 말하는 거죠. 이 hx가 해가 된다라는 것은 먼저 h가 잘 정의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2개상 미분 방정식에 헤어야 되니까 두 번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요. 구간 안에서 그런 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H가 해를 만족하려면은 원래 방정식에서 Y를 H로 교체를 하게 되면 그 방정식의 좌변과 우변이 같아져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예를 볼까요? Y의 2' 플러스 Y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Y는 코사인 X 그리고 Y는 사인 X가 둘 다 해가 돼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Y는 코사인 X를 설명하면 코사인 X를 이 식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이것에 두 번 미분한 거 더하기 코사인 X 이렇게 바뀌겠네요. 코사인 X를 한 번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요. 다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에서 0이 되네요. 그래서 이 Y는 코사인 X가 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Y는 사인 X도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고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개의 해를 찾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호모지니어스인 경우에 동차인 경우의 특징은 이렇게 두 개의 해를 찾았을 때 두 개의 해에 앞에 거에 상수배해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에 상수배해서 더해줘도 이것도 해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앞에 거 코사인 X에 4.7을 곱하고 뒤에 거 사인 x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줬어요. 이것이 해가 되는가를 보면 어떻게 되죠? 이 두 번 미분하고 미분 안 하고 이거는 다 이렇게 분배가 되잖아요. 분배가 돼서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x끼리 먼저 모으면 4.7로 모을 수 있겠네요. 4.7로 모으고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돼서 사라져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로 모으면 2에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에서 또 0이 돼서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식이 되더라도 먼저 미분할 때 이게 분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는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로 묶을 수 있어서 00이 돼서 0이 된다라는 것을 일반화 시킬 수 있겠어요.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정리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죠. 어떤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호모지니어스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까 설명했고요. 여기서 두 개의 해가 있을 때 그것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또 다시 해가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거든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뭐냐면은 이것 해가 만약에 y1, y2라고 하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이 각각의 상수배를 해서 더한 것을 말해요. 상수는 그냥 실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더하게 되면은 이것을 새로운 y라고 하면 이 y도 이 상미분 방정식에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c1, c2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걸 다시 정리하면요. 해들을 더하거나 상수배해도 다시 해가 된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증명은 간단해요. 원래 방정식에 이것을 넣어서 성립을 하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럼 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먼저 미분은 이렇게 분배 법칙이 되고요.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고, y1에 대해서 정리하고 y2에 대해서 정리하고 상수는 모아주고 이렇게 하면 y1과 y2가 원래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0을 만족해서 이것이 그냥 0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non-homogeneous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여기가 0이 아니라 rx rx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c1 rx 더하기 c2 rx 이렇게 돼서, 그래서 rx가 0인 경우에만 이게 유지가 되고 rx가 0이 아니면 더하거나 상수배하는 과정에서 이 뒷부분의 값이 커지기 때문에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런 형태의 것들이 다시 해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답은 노가 되는 거고요.